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우리의 옛이야기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책벌 인생입니다. 오늘은 행복과 참된 삶의 의미를 자녀가 깨닫게 해주고 또 나라의 위기도 모면하게 해준 한 노모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던 고려시대의 어느 마을에 호러머니를 모시고 사는 예의 바르고 성실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극진한 효자로 소문이 났지만 동네 구준일에도 앞장서는 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어머니가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부모가 예순 노인이 되면 산속에 굴을 파고 버려서 굶어 죽게 하라는 나라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 60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나쁜 나라 법은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이웃마을의 자제들이 법을 어겨 생매장을 당했다는 소문을 들으니 더욱 심경이 복잡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말하였습니다. 예야, 이제 내 나이도 예순이 넘었으니 어서 산에 버려다오. 이제는 잘 듣지도 잘 보지도 못하니 송장이나 다를 바 없지 않느냐. 그러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아랫마을 사람처럼 너까지 생매장을 당하려고 그러느냐 하며 아들 걱정에 고려장 보낼 것을 조르곤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은 어머니, 아무리 나라 법이 엄하다 해도 그런 못된 법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였고 어머니는 그러다가 네가 필경 큰일을 겪고 말지 라고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들을 매일 걱정했습니다. 아들은 많은 고민과 생각 끝에 차마 국법을 어길 수 없어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으며 어머니를 지게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깊은 산을 향해 한참을 가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 문득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가 요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나무 가지를 뚝뚝 꺾어 바닥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그러자 어머니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행여라도 길을 잃어 잘못 돌면 어쩌나 해서 나뭇가지를 꺾어 던져두었단다. 나중에 날 두고 내려갈 때 이 나뭇가지를 따라서 내려가도록 하여라. 어머니의 그 말에 아들은 그만 큰 소리로 울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아들은 그 길로 발길을 돌려 산으로 올라가던 길을 되돌아서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그냥 내려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어머니를 이렇게 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든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아니다. 그럴 것 없다. 난 괜찮대두. 그러나 아들은 못 들은 척 노모를 짊어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들은 궁리 끝에 뒤채에 어머니를 숨겨놓고 고려장을 지냈노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후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머니께 음식을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챙겨드리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늘 마음을 조이게 했던 근심거리가 해결되었으니 마음이 한결 나아져 아들의 얼굴색도 밝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중국에서 사신들이 왔는데 우리나라의 역량을 시험해 보느라 무슨 과제를 하나 내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의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어 연구해 보았지만
도무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나라에서는 각 고을에 방을 붙여서 문제를 풀 사람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호두알 같은 구슬 구멍에 가는 명주실을 넣어 맞은쪽 구멍으로 빠져나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슬 구멍이 곧게 똑바르게 뚫려 있으면 몰라도 속이 구불구불하게 뚫려 있어 매우 보드랍고 가는 실로 꿰려니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 노모를 숨겨두고 있던 아들이 벽에 붙은 방을 보고 와서 무심코 노모한테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허참, 구멍이 똑바로 뚫려 있다면 몰라도 그 가는 실로 물뱀 허리처럼 구불구불한 것을 어떻게 꿰라는 건지 정말 모르겠군요. 그렇게 굽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데 얘야, 그거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개미 허리에다 명주실을 감아 구슬 구멍에 집어넣고 반대쪽 구멍으로 나오게 하면 될 듯하구나. 아들은 기쁜 마음에 제 이마를 탁 치며 외쳤습니다. 아하! 그런 방법이 있었네. 사람들은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날이 밝기가 무섭게 효자 아들은 궁으로 달려가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말하고 준비해간 보따리를 풀어 어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조정의 사람들은 서투른 짓이나 하지 않을까 하며 마음 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 지켜보던 사람들의 입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과연 명주실로 구슬의 실을 깰 수 있었습니다. 궁에서는 총명한 노모의 아들에게 큰 상을 주었습니다. 지켜본 중국 사신도 우리나라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탄복하였습니다. 그 뒤로 중국은 또 문제를 내었습니다. 크기와 생긴 모양이 똑같은 말 두 마리를 사람을 시켜 끌어오게 한 뒤 두필의 말에서 어미 말과 새끼 말을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말고 가려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말들은 울음소리까지 서로 닮았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또 머리를 맞대고 며칠 고민하며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알아낼 길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조정에서 예전에 문제를 풀었던 노모의 아들을 생각해내고 또 그를 불러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또 그 문제를 가져와 뒤채 숨겨둔 노모한테 이야기를 꺼내니 이번에도 술술 대답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알아내는 것은 더욱 간단하지. 그 말들을 아무것도 주지 말고 딱 사흘을 굶기면 어미와 새끼를 구별할 수가 있지. 사흘 뒤에 풀을 주면 허겁지겁 나서서 먹는 것은 새끼고 먼저 먹으라고 풀을 밀어주는 것은 어미지. 아들은 또 곧장 궁으로 달려가 어머니가 알려준 대로 전하자 며칠 뒤 조정에서는 중국 사자가 직접 보는 앞에서 실험해 보였습니다. 역시나 과연 그러하였습니다. 한 마리는 허겁지겁 먹을 것을 향해 달려드는데 다른 한 마리는 사흘을 굶고도 다른 소가 먼저 먹게끔 풀을 밀어주고 입맛만 다시고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서더니 얼마 후 먼저 풀을 먹기 시작한 말이 배가 부른지 이리저리 뒤척이기만 할 때 그제서야 제 차례라는 듯 앞으로 나서더니 잘근잘근 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사신을 포함한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놀라며 하나같이 감탄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노모의 아들이 문제를 해결하자 임금은 또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약이 오른 중국에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또 하나의 아리송한 문제를 내었습니다. 가지 한 종류로 100가지의 나물 반찬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답이 나올 수도 없거니와 저들이 억지 문제를 낸 것이라고 조정의 사람들은 생각하였습니다.
대신들은 또 서로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거듭 회의를 열었지만 지혜를 낼 길이 도무지 보이질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까지는 잘 해결되었지만 마지막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다면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못난 신하들이라 모욕을 당할 것이 뻔하였고 또 협상도 이루지 못할 것이란 생각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든 꼭 해결해야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잔뜩 무거워진 조정에서는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자 어쩔 수 없이 또 노모의 아들을 불러 그 해답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정의 부름을 받고 다녀온 노모의 아들은 이번에는 좀 까다롭겠다는 생각에 잔뜩 근심어린 얼굴로 뒤채에 숨어있는 어머니에게 찾아가 문제를 또 말해주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가져온 문제는 꽤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래, 다녀왔느냐? 문제가 뭐더냐? 너에겐 까다로울지 몰라도 내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으니 어서 말해보거라. 예, 가지 하나로 100가지의 나물 반찬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건 아무래도 저들이 억지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노모는 졸리운지 느려지게 하품을 하며 시큰둥하게 말하였습니다. 졸립구나. 얘야, 그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어머니의 말에 아들은 또 얼커니 하며 기뻐하였습니다. 다음날 아들은 또 서둘러 궁으로 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임금도 대신들도 그렇지 않아도 마지막 그 문제로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였는데 노모 아들의 말에 모두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반가워하였습니다. 중국 사신도 놀랐는지 노모 아들의 얼굴을 빤히 보고는 이번에는 어림도 없을 걸 하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시오. 가지 하나로 100가지의 나무를 만드는 일 말이오. 노모의 아들은 준비해온 보따리를 풀더니 껍질을 벗겨 푹 삶아온 가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잘게 찢어 챙겨온 가진 양념을 뿌려가며 손으로 서걱서걱 묻혔습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100가지 나물입니다. 그러자 중국 사신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것이 어째서 100가지 나물이란 거요? 흰 가지로 묻힌 한 가지 나물밖에 더 돼요? 방금 흰 가지라고 하셨지요? 그 말 한번 잘 하셨어. 그러니까 100가지가 아니고 무엇이요? 중국이라는 막강한 나라에서 오신 분이 흰 백자도 모르신다 이 말씀이요? 뭐요? 흰 백자, 흰 가지라. 그러면 100가지라 그 말씀이군. 바로 그것이요. 그랬어. 흰 가지 나물이나 100가지 나물이나 같은 뜻의 말이지 않소. 하하하하하. 이거 못당하겠군. 졌어. 금년에는 우리가 졌어. 이렇게 하여 중국 사신은 코가 쑥 빠졌고 나라에서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기로 하고 제 나라로 돌아갔으며 어려운 문제들을 모두 푼 동방을 지혜 있는 민족으로 보고 다시는 얕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궁전은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는데 임금이 효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총명한 지혜에 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소. 어찌 그런 지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오? 효자 아들은 임금님이 그런 질문을 해주기를 속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터라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였습니다. 임금님,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소인이 나라의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임금은 물론이고 조정의 사람들도 그 말 뜻을 몰라 서로 멀뚱멀뚱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다시 물었습니다. 나라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오? 워낙 지혜가 깊은 그대의 말이라 그런지
그 뜻을 얼른 알아들을 수가 없구려.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보오. 그러자 노모의 아들은 그만 임금 앞에 덥석 꿇어 엎드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임금님, 사실은 소인이 임금님을 속였습니다. 그 문제들은 제가 푼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건 또 무슨 얘기요? 그럼 누가 문제를 풀었단 말이요? 임금은 더 모르겠다는 듯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세 가지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은 제게 그런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었고 집에 계시는 예순이 넘으신 제 어머니께서 이러이러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고려장을 하라는 나라 법을 어기고 몰래 모신 지가 벌써 여러 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법대로 처단하여 주소서. 유심히 들은 임금은 꿇어 엎드려 흐느끼는 효자 아들의 팔을 잡아 일으키며 인자하게 말했습니다. 법대로 처단하라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대의 어머니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저들에게 모욕을 당했을 것이요. 그런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었으니 오히려 상을 내려야 옳소. 그리고 바로 임금은 신하들에게 엄숙하게 명하고 선포하였습니다. 모두들 들으시오. 이제부터 부모님을 고려장 보내는 나라 법을 당장 없애도록 하시오. 짐이 생각해보건대 젊은이는 힘이 있으니 지혜가 모자르고 노인은 힘이 부족하니 지혜가 깊소. 그러므로 젊은이의 힘과 노인의 지혜를 서로 합하여 나라를 지탱해 간다면 못 이룰 일이 뭐가 있겠소. 이 효자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교훈을 심어준 것이요. 모두들 이 효자를 본받아 부모를 지성껏 모십시다. 그것은 곧 우리를 위한 일이요. 그 일을 계기로 하여 나이든 부모를 내다 버리는 고려장 풍습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전해져 옵니다. 이 이야기는 늙으신 부모님의 깊은 지혜와 아들의 효심을 전하는 이야기로 고려장이 없어지게 된 내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려장이라는 문화가 효의 사상이 엄격하였던 고려시대 때 실제로 존재했는지의 여부와 그것에 대한 여러 학설은 분분하지만 다양한 해석으로 유추한 설명은 있으나 정확한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어떤 이는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느 나라보다도 효의 사상이 각별한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고려장이라는 악습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의 격언에 집안에 노인이 없거든 빌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경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대신에 그 자리에 삶의 경험으로 인한 통찰력이란 막강한 힘이 자리 잡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노인의 지혜에 감동한 임금이 세상에 선포한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의 통찰력과 우리 젊은이의 힘이 합쳐진다면 가정과 국가의 무한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회의 기본이 효의 사상에서 비롯되는 만큼 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또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마음을 잘 헤아려 함께 행복해지는 것으로 진정한 효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책벗 인생이었습니다.